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자, 이제 시장이 시작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 염승화 이사님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한 1분여 2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정 정도 소화하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주목하시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뭐 바이든 대통령도 높게 나올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오늘 그 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에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할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이제 게임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오늘 연구 영역 결과를 좀 발표한다고 합니다. 게임 위원회에서. 그래서 게임으로 만약 분류가 되면 좀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으로 알려지는 것 같은데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종료되고 내년에 어떤 좀 정책이 나올지 그것도 좀 오늘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일정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시장 한번 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리고 있죠? 네, 오늘은 일단 좀 한 20포인트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일단 할 것 같고요. 미국의 좀 나스닥 기업들의 좀 충격이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기술주들 출발이 조금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지금 SK하이닉스가 1% 이상씩 특히 하이닉스가 2.4%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을 해줬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한 1.2% 정도.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뱅크를 좀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약세로 일단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뱅크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가 급락 출발했는데 이제 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수급 이슈가 끝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 또 공매도가 가능해지고. 공매도 가능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6% 가까이 지금 급락세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그거 들어가면 확 축한다 그러고 뭐 그런데. 그러게요. 굳이 들어가 봐야 뭐 공매도만 쳐맞고. 들어가 보이 뭐 오히려 이탈되는 기업은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탈되면 올라가 판매가 들어와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그 카카오페이가 좀 급락 출발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르는 기업은 거의 좀 보이진 않는데 SD바이오센서 이제 확진자 수 증가 때문에 진단 키트가 좀 출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2% 올랐고 코웨이나 뭐 카카오뱅크나 고려아연 정도가 일단 좀 빨간불. 기록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카카오페이가 제일 많이 빠졌고 녹십자가 아마 얀센인가요? 거기랑 이제 CMO 계약이 좀 안 됐다고 좀 공급 그 약간 그 공시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3% 좀 빠지는 것 같고 아마 포스코는 오늘 물적 분할이 유력하다는 그런 좀 언론 보도들이 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2.7% 하락했고 어제 사실 포스코가 종가에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후유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는데 대체적으로는 한 0에서 1% 내외로 그냥 약보합 정도에서 대부분은 좀 그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대부분 또 역시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진단키트 회사들이 좋습니다. 시젠, 뭐 엑세스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2에서 4%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많이 빠지는 기업들은 성장주입니다. 디어유가 한 4% 정도 빠졌고요. 위메이드가 4%,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한 3% 정도. 그래서 2차전지, 게임, 뭐 메타버스, 뭐 미국과 거의 연동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제는 사실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출발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지수보다는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28포인트 이제 어제 상승했던 걸 그대로 좀 반납하면서 한 3000포인트 초반까지 좀 밀려있고요. 코스닥은 9포인트 정도 0.94% 빠지면서 성장주들을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300억 정도 일단 오전에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주로 팔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화학주 네. 위주로 좀 팔고 있고요. 거의 전 업종 판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투자들이 어제 이제 금융투자죠. 많이 샀는데 오늘은 62억 정도 소폭 매도고요. 연기금은 22억 정도 매수를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강한 매수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매도로 전환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거의 그대로 시장이 오전에 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섹터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냥 재택근무나 코로나19 진단키트, 치료제, 뭐 키오스크, 무인화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상승률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요. 뭐 일부 골판지 업체들도 좀 강한 것 같고 많이 빠지는 기업들은 게임주들 오늘 특히 좀 많이 빠지고요. 반도체, 또 리오프닝 테마죠. 여행, 항공, 면세점, 뭐 엔터 회사들 이런 섹터들이 일단 하락률 좀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약간 오미크론 리스크도 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네.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고 예, 반대로 진단키트나 일부 바이오 기업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은 일단 오늘 오전장은 굉장히 좀 위축된 상태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오늘은 근데 어제 또 종가에 또 워낙 또 많이 올라서 네. 그 부분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요즘 패턴이 좀 전략 후강 장세가 좀 많았죠. 예, 아침에 강세장 예, 예. 모습이 나왔는데 또 7일 연속 올라서 약간 단기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아니, 부담 안 느껴요. 아, 안 느껴요. 부담 있어? 주식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안 맞아. 아니 7일 연속 올라서 부담되냐 그랬더니 아예 안 맞는 말은 뭔 뭡니까? 주식은 아이,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어요. 어, 좀 심각하네. 아 이게 뭡니까? 거의 없어 다 팔해. 아 뭐야? 주식시장 이래 테스 형. 테스? 아 주식 얘기 아닙니다. 네,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 형 얘기하는.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야 지금. 지금 모든 게 다 짜증인데. 아 훈아 형이 또 부산에서 콘서트 하시는데. 아 그래요? 요즘 아. 좀 부산 또 힘들다 그러대. 아. 아 안 돼 안 돼 다 떨어져. 아주 닮아가나 봐. 좀 빠지면 숨 쉬고. 아 진짜. 전염돼서 전염돼서 방송합시다. 방송은 네. 방송 아닙니까? 네. 정프로님 섹터는 네? 그래서 지금 볼 게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문 투자자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전문 투자자가 뭐 하루 빠진다고 이렇게 뭐 자, 안 맞는다 그러고 자. 오늘은 아. 그쪽만 좋아요. 그냥 진단키트랑 재택근무 현재까지는 그쪽만 좋고 진단키트랑 재택 네. 아무래도 확진자 영이 좀 있다 보니까요. 바이오도 아. 괜찮아요. 바이오까지는 네. 아, 진단 키트 섹터를 내가 왜 안 갔을까? 아, 그냥 올 섹터인데 그쪽을 안 갔습니다. 제가. 진단 아니 뭐 저 시젠이 뭐 올라요? 시젠? 네, 시젠이 좀 오르면. 시젠이 뭐 스텔스까지 잡는다 뭐 그런 네. 얘기가 있었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는다. 아, 그러니까. 시젠이?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젠 얼마야 지금? 그래도 오늘 김민우 씨는 잘 버티네요. 김민우 씨가요? 예, 보합권에서 지금 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어, 났네요. 이 다 안 좋을 때 약간 이렇게 좀 버틴다는 거, 그건 좀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잘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전문 투자자 영역인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안 빠지는 건 좋은. 그러니까 진단 키트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왜냐면 이제 이 오미크론 때문에 가는 거니까 재료인데 사실 KMW는 특별한 재료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 보이는 거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건 괜찮은 거죠 사실. 아 떨어짐 들어오고 떨어짐 들어오고 네. 이건 이제 힘을 받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 강세장인데 네. 자꾸만 이제 이렇게 호가가 자꾸 낮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강세장인데 호가 낮아지는 네, 기업들. 반대죠 지금 KMW는 반대 상황. 네, 조심해야 그런 됩니다. 거는 이제 지수가 밀려버리면 더 많이 빠지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아주 중요한 자리네.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종가 어제 그 동시효과 전에 이제 77,450원 하고 있었는데 네. 종가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빠진 거예요, 사실은. 어제 외국인이 또 220만 주 샀어요.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이제 종가에 사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일단 뭐 장 보고요. 네. 일단 뭐 저 리포트들 한번 좀 살펴보고 네. 다시 한번 장 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주 전략인데요.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연구원님이 시장의 온도라 그래가지고 호랑이 기운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내년에 또 그 호랑이 해다 보니까 제목을 좀 그렇게 지신 것 같고 다음 주 국내 증시도 역시 좀 지수 레벨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줬고요. 네. 금주 공화당이 민주당이 상원에서 단순 가반만으로도 부채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디폴트 이제 부도 리스크는 약화가 됐다. 그래서 이건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는 근데 FOMC가 있다 보니까 긴축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염두에 두시되 뭐 여기서는 좀 민감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증시 스타일은 가치 대 성장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내년에 이민년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보자. 특히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대요. 대표적인 게 이민년이에요. 이민년. 예. 임인년. 예. 아.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내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호랑이라고 하는데 아.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이제 IT 하드웨어 예? 중심으로 해서 이익 추정치 이제 상향 조정이 아직은 본격적이진 않은데 주가는 어쨌든 이쪽으로 많이 쏠려든 걸 봐서는 이쪽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순환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22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는데도 주가가 못 올랐던 업종이 기계 업종하고요. 또 리오프닝 쪽에서 음식료, 호텔 레저, 또 메타버스, 미디어 엔터 쪽이니까 이쪽으로도 좀 한번 압축을 해보자라는 좀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나왔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래서 다소 좀 지표는 아쉬운데 물가 지수 좀 정점은 통과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고요. 뭐 일단 중국 정부가 물가 안정 의지만큼 근데 물가 압력이 아직은 크게 줄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고공행진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어쨌든 꺾이긴 꺾였거든요. 그래서 정점은 좀 통과한 것 같다. 그렇지만 중국은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했지만 뭐 엄청나게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아직은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계속 안정감 있는 네.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어느 정도는 펼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공격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푼다면 재정을 풀지 않을까 재정 정책 쪽으로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네.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KB의 그 하이난 연구원님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바이오를 계속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이제 바이오가 어제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매력에 더해 드디어 모멘텀이 좀 발생하고 있대요. 이제 가격도 좋았는데. 그 제대로 써서 네, 며칠 전부터.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도 네. 아닌데. 아니 시황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바이오가 너무 가격이 낮아졌대요. 네. 근데 이제 모멘텀이 없어서 좀 못 갔던 건데. 우리 이제 누구죠? 지난주 오늘 저기 나왔었잖아요. 강하나 연구원. 아 강하나 연구원. 응? 아 바이오의 떠오르는 바이오. 샛별 네. 이베스트 투자부 당사 네. 네. 강하나 한 번 더 모셔야 되는데 네. 바이오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되게 강하긴 강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자료 좀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기관에서 했던 얘기가 싼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모멘텀을 모르겠다 이 의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긴 거 첫 번째가 오미크론이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당겨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임상 시험이 빨리 될 수 있다. 요거 이제 김프로님도 자주 언급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이제 모멘텀이 발생했고 두 번째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려요. 이제 다음 달 초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보통 10 영업일 전부터 바이오가 강했다고 합니다. 보통. 예. 그래서 그 성과와 관계없이 컨퍼런스 개최 2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가 매수하기는 되게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일단 밸류에이션도 워낙 지금 낮아져 있고 지금 지난 7년간 형성되었던 그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빠져버렸대요.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지난 뭐 예전에 한미약품 또 예전에 한번 신라젠 뭐 이슈도 있었지만 지난 7년 동안 어쨌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긴 높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주가라고 합니다. 그럼 근데 바이오 얘기하면 뒷돌로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이오요? 워낙 헬에 닥쳐가지고 아니에요. 아. 헬에 헬 같은 아. 그지? 아 근데 제가 또
나름 또 전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의 상처를 나의 투자에 회피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거기서 다쳤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괜찮다고 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는 전문 투자자예요. 네. 그래서 달라졌어요. 진짜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네. 바이오를 지금 이제 두 개 있거든요. 있으시구나. 두 개 또 절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지금 말 나온 게 몇 종목이 있어 지금? 대략 한 40개 좀 안 됩니다. 38개인가? 지금 인더머니가 몇 개야? 인더머니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 난 거 현재 평가이. 아, 두 개. 잠깐만. 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40개 중에 두 개? 5%? 아니죠. 대신 두 개가 좀 났어요. 아, 나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있어요. 두 분께. 자, 내가 40종목 있는데 두 개가 한 50%씩 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마이너스 50도 있고 뭐 10도 있고 2도 있고 다 마이너스예요. 요게 나야 아니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쭉 포진되어 있는 게 낫습니까? 골고루라는 거는 거의 다요? 그러니까 그 특출난 거 50%씩 두 개 있는 게 낫냐? 네. 아니면 골고루 터지는 게 좋냐? 네. 특출난 게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럴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뿌려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산.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은 그 한두 개가 진짜 그렇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50%가 아니라 몇 배씩 나 있어요. 그 기업들이. 그걸로 수익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니나노. 그게 아니라 이런 거지. 그런 분들은 많은 게 그렇게 수익이 나고 짜잘한 게 조금씩 나고 10%씩 까져 있고 그런 거지. 네, 맞아요. 그게 지금 50% 난 게 있다 이거지. 있죠. 비중이 문제죠. 비중이 문제지. 비중. 닐리리야 닐리리 니나노. 비중은 저는 근데 전 대체로 거의 전 종목이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러면 뭐 왜냐면 이게 겁나서 뭐 크게 뭘 몰빵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일 큰 비중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바이오 하나가 있습니다. 바이오 하나요. 네. 그 바이오가 지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그게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종류가 있잖아요. 에? 바이오도 종류가 있으니까. 아, 그 신약 개발 쪽.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건 제 아픔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안 구건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약을 치료한다는 회사에 너무 그 정이 갔어요. 아, 왜냐면 내 아픔을 치료해 준다는데 이건 안 살 수 있습니까? 그 친구를 좀 많이 산 게 약효가 없잖아 근데 지금. 아니 약을 아직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아직 임상 중이었어요. 만든다고는 계속 하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 아직 임상. 임상이라 이거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많이 됐다. 그런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종목이나 있어? 와, 근데 40, 아니, 전문 투자, 너무 많다. 전문 투자는 40은 있어야죠. 4천에 40종목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100씩 있는 거야? 4천 넘거든요. 그래? 4천 넘거든요. 전문 투자자구나 완전. 전문 투자자거든요. 네.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좀 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네. 아, 그래서 시간 끌고 있는 거야 지금. 그 김민우 씨가 엄청 올랐네요. 에? 김민우 씨가 코스닥에서 제일 세네요 지금. 김민우가 올랐어? 자, 여기 있는 게 김민우입니다. 우와, 3.28. 에이, 이거 뭐 이제부터는 뭐 제 73층 들어갔는데 네. 73%였어? 아니 7만 3천 원에 들어갔다고요. 얼마야? 지금 4만 2천 원. 많이 올라서? 야. 아니 내가 원래는 내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종목 얘기를 일절 못하게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정 프로한테는 진짜 예외를 예외로. 아 그러고 보니까 참. 제 두 양쪽에 계신 분들이 다 올해 자본시장 올해 이분들이시네. 그만해. 어제 그거 했더니 뭐 홍보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난 그건 이제 사양할래. 그만해. 아니 내가 홍보하고 싶어요. 두 분 가만히 계세요. 내년에 정프로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올해 이거 그만하려니까 내려. 아 이거 우리가 하면 이거 괜히 나 홍보하는 것처럼 내려. 네. 아니 김프로님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여기서 하니까 약간 그래. 여러분 존니에 투표해 주세요. 존니. 존니 투표. 네. 한번 했으면 됐지 뭐. 그만 얘기. 자, 한국거래소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5G 쪽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5G.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한동희 애널리스트를 5G 관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SK증권의 스몰캡을 담당하다가 아마 네. 이제 저 반도체 쪽까지 이제 커버한 거예요. 그 김용우 이사가 이제 센터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애널리스트인데 종목 잘 보더만.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분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잘 쓰시더라고요. 네. 기업들은 종목을 잘 봐. 네, 잘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노래를 또 잘한다대. 노래 잘하는 상담소에 보셔가지고. 아, 노래 시켜보시려고요? 상담소에. 아니, 또 굉장히 또 수려해, 외모가. 오늘 저녁에 5G 얘기니까 저랑 거의 뭐 정말 치열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5G는 저는 누구에게도 이제 밀리지 않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5G 관련해서는. 네, 오늘 저녁에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또 있습니까? 네, 그 김현수 연구원님 이제 하나금융의 2차 전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폭스바겐과 유미코 양극재 회사거든요. 예산에 이제 합작사를 설립했다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의미하는 게 좀 뭐냐면은 이 폭스바겐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25년부터 20기가와트 규모로 시작을 해가지고 최대 이제 160기가와트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올해 아마 3월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주가가 폭락했던 사건이 그 파워데이 때 그렇죠. 이제 예, 폭스바겐이 내재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 목표치가 25년도에 80기가와트였고 30년에 240기가와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년에 20기가와트밖에 안 되고요. 30년에 16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재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내재 안 한대요. 근데 거의 의미 없대요. 한병아 이건 예. 그런 얘기 하더라. 근데 이제 실제 여기 데이터로도 목표치를 낮춰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예. 없대요. 예. 내재화 할 만큼의 자동차 업체들이 예. 네, 네,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내재화를 뭐 아예 안 하는 건 여긴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굉장히 더디다. 여기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좀 뉴스다. 그러니까 한국을 벗어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을 벗어나서 뭐 노스볼트나 노스볼트가 사실 폭스바겐의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국 업체를 배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도 뭐냐면 그 주력 모델에는 삼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요거를 좀 계속 쓰겠다는 좀 의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증권의 그 최대원 애널리스트랑 이제 남구영 애널리스트가 요새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비메모리를 대부분 더 좋게 보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목이 메모리를 더 좋게 본다. 내년에 메모리를 보자. 그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1% 오를 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격차가 좀 너무 진짜 이거 정말 처참할 정도로 좀 차이가 심한데 필라델피아는 거의 다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사실은. 업체들이. 그래서 아니, 마이크론도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네. 플러스는 맞아요. 그렇지. 1.3%인데 유독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필라델피아는 대부분 비메모리인데 내년에는 메모리가 좀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IT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내년도 수요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비메모리부터 좋아지지만 후반기로 갈수록은 메모리가 좀 이렇게 이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좀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년 2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반등을 예상하니까 좀 메모리도 좀 비중을 늘려보자. 그리고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1차 바닥 대비 2차 바닥은 높을 거니까 그리고 기간도 짧을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DRAM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정을 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그런 좀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반도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비메모리를 좋게 보시거든요. 근데 최대원 연구원님은 일단 메모리를 더 주목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미리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HR님이 24만 9천 원? HR님이 조금 과하게 쏘신 것 같습니다. 아, 24만 9천 원. 저 우리 아픈 추억이 있잖아. 지난번에 야, 1년 정도 됐나? 네. 50만 원인가 한번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반납해드렸지. 아, 반납. 반납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죠. 아, 그래서 잘못 치죠. 5만 원을 5천 5만 원 써 쓰여가지고
그래서 부분 반납이 안 돼서 다 드렸나 그랬을 걸. 네. 아,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 또 249에 무슨 뜻이 있을까? 저 코드 번호 아니야? 24900? 24900. 네. 자, 하여튼 HR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네. HR님. 네? 오늘 점심 맛있게 인사부서인가? HR님. HR? 효리? 이효리 씨? 휴먼 리소스. 갑자기. 아니, 이효리 씨 아니, 이효리 씨? 제주도 이상순 씨랑 같이 사는. 고맙습니다. 별로 안 터진다. 그런 정도. 자, 리포트 다 나왔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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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장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77, 코스닥 0.71%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아유, 금요일은 좀 올라야 되는데. 네. 아, 또 7일 연속, 6일 연속 올랐어요? 전약 7방이니까. 7일 연속, 네, 연속 올랐다. 아, 오늘도 오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너무 희망 좀 버릴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8일 연속이면 어떻고 10일 연속이면 어떻습니까? 오르면 안 된다는 생각,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 그 생각부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적부터 부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노력했잖아, 우리. 네, 엄청 아니, 또 엄청 노력했지, 세 있어. 지난 수요일부터. 아니, 제가 이빨 보이지 마세요. 네. 네. 자, 오늘 5G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